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윤리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연계교재 학습법입니다. 근데 타이틀을 봤더니 뭔 생수야? 진생수, 진리수 차이점을 못 찾았습니까? 생윤하고 윤리와 사상 둘 다 이제 제가 수특 분석 강의를 진행하는데 연계교재 학습법? 아이고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인데 그래도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네, 연계교재 전문가였고 연계교재 검토도 했고 여러분 막 태어나가지고 엄마 학교 가야 돼요 라고 할 때 한 초1 여러분 한 7살 뭐 이쯤부터 제가 이제 TV 강의를 시작했고 2011년도 네, 벌써 그래서 그때 광주 광역시에서 저도 태어나서 이제 거긴 처음 가봤는데 이제 거기서 현직 교사를 하면서 서울로 이렇게 EBS는 서울에 있으니까 EBS가 원래 여러분들 그 서울에 계신 분들 매봉역에서 내리면 마케오라는 아주 맛있는 파스타집 있고 그 앞에 다이소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EBS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창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담임하면서 야간 자율학습 그때 막 자율학습이 아니었지 그때는 야간 강제학습일 때 애들 40명씩 애들 감독 10시에 끝나면 이제 주말에는 올라와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연계교재 강의를. 그래서 뭐 촬영할 때 뭐 1시간 합니까? 아침 7시에 갔다가 저녁 7시에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거기는 이제 짬밥이라 소위 짬밥이라 그래서 짬밥이 안 될 때는 당신 새벽에 찍어 오면 새벽에 가지 어떻게 해요? 나 이런 옷 입기 싫어요. 뭐 그런 말 어떻게 하냐. 주는 대로 입고 머리도 그냥 하는 대로 나오고. 그래서 그때 보면 그 영상들이 다 사라진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 방송 초창기 때 방송 마사지 받지도 못하고 맨날 막 못하고 와 광주에서 버스 타고 5시간. 막 인간이 뭐 거의 뭐 파김친 거지. 강의 막 찍고 자동차 너무 힘드니까 이제 KTX 그때 또 KTX가 3시간 걸렸어요. 서울까지는. KTX가 KTX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다 이제 마지막 내가 궁여지체로 사였던 게 비행기를 타자. 혹자들은 뭐 돈만 이렇게 비행기 타냐. 장난 아니고 제가 EBS에 이건 좀 선하지만 EBS는 교통비랑 숙박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제 사비로 털어가지고 비행기를 수백 번을 탄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수백 번 타다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집에 갑자기 막 골드 회원입니다. 다이아몬드 회원입니다. 이게 뭐야? 라고 근데 나중에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 항공사 직원이 놀랬어요. 국내선을 무슨 수백 번을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면 김포공항 가보신 분 알걸? 거기서 또 지하철까지 너무 멀어요. 또 미친 듯이 막 가야 돼. 그러니까 9호선 지옥철을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 내려야 돼. 거기서. 고터. 지옥이지 또. 거기서 이제 3호선 갈아타고 매봉역에 딱 세이브를 하면 집에서 출발해서 딱 EBS까지 2시간. 근데 매봉역에 거기 아직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어묵집 거기서 딱 어묵 하나 먹고 강의 촬영을 이제 들어간 거죠. 막 4시간, 5시간, 많게는 막 10시간. 그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찍고 다시 집으로 턴. 그렇게 이제 연계교재 강의를 찍으면서 뭔가 좀 정착이 되어 가는구나. 이 루트가 좀 정착되어 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강의 때 얘기했지만 너무 웃겨. 이사를 가는 거야 EBS가. 일산으로 그것도. 한창 SRT 터지고 수서역 내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비행기도 있고 비행기도 그때는 광주에서 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시아나항공.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루트를 다 정해놓고 그냥 숙소도 이제 이런 데서 좀 자면 되겠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봉에서 일산으로 가. 일산. 어떻게 하지 했더니 그때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2만 원 다시 EBS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다가 메가스터디로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EBS 강의 안 하십니까? 라고 하신 분들 첫 번째는 핑계가 아니고 죽습니다. 지금 제 일정에서 뭔가 분원을 하나 추가하는 것도 참 힘들고 그렇게 이제 EBS 강의를 지금은 잠정적으로 안 하고 있죠. 모르죠. 또 언젠가 다시 불러주신다면 하게 되겠지만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EBS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10년 넘게 하고 EBS 연계교재 집필, 그러니까 비연계교재 집필, 연계교재 검토, EBS에서 이제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제 공교육 입장에서 사교육을 이긴 지금 사교육인데 또 이긴 강사로 이제 대표상도 받고 와요. 이거 대표님 보시면 좀 이상하려나? 대표님 사랑합니다. 어디 계시죠? 그래서 이제 메가스터디로 와서 강의를 할 때 연계교재를 정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비연계교재도 보고 그래서 연계교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싶어서 앞에 많은 썰들을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하도 게스트를 이것저것 찍다 보니까 이제 막 저 사람 입 좀 털던데 라고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윤리 이야기는 아직 못 찍었어도 다시
썰을 좀 풀어드렸네요. 연계 교재가 총 15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생윤이든 윤사든. 근데 일단 연계 교재를 본다는 것은 수험생들 붙잡고 물어봐요. 연계 교재 봤니? 봤어요. 라는 수험생들의 거의 90%는 실전 문제 풀었다 이겁니다. 기본 문제 뭐 기본이니까 큰일 날 수가 있죠. 실전 문제 정도 풀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어디 있냐면 목차도 안 보고 목차도 안 보다 보니까 야 칸트가 사형 제도를 통한 교정적 정의 맞니 틀리니 몰라. 그 단원 자체가 여기 7챕터 사회정의에서 교정적 정의 실현하는 건데. 일단 연계교재 볼 때는요 하나씩 놓치지 마시고 챕터를 보세요. 일단 챕터를 보고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공부하는 과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가 와 있구나, 어디 영역에 있구나, 최소한 제목이라도 보고 컨텐츠라도 봐야 되겠죠. 제가 연계교재 봤다는 거 첫 번째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라도 봐야 됩니다. 제가 생윤 강의할 때는 아예 이 생윤 컨텐츠는 머릿속에 암기하라 그래요. 윤사는 그렇게 크게 컨텐츠의 제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 내가 동양사상 지금 유교하고 있구나, 불교하고 있구나, 한국사상이구나 라고 동서양, 한국, 사회사상 정도로만 나누면 되는데 생윤 챕터를 잘 머릿속에 인지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연계교재를 봤다. 첫 번째 컨텐츠부터 봐라.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연계교재를 볼 때 어디를 잘 봐야 되냐면 본문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본문은 그냥 막 쑥 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장자 입장에 따르면 장자는 소유유의 경지가 절대 자유의 경지가 맞냐 틀리냐 이런 것도 이제 현장 수업에서 애들이 막 뽕 이러고 쳐다보는데 뭔 소리하고 있는 거지 뭐 오소 저런 미친 소리를 막 미친 소리가 아니라 써 있잖아 여기 절대 자유의 경지. 애들이 막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일단 연계교재 본문 보기가 싫죠. 축약적이고 내용이 어렵고 당연히 보기 싫은 거 당연히 집필진도 알고 출제자들도 알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쏙쏙 가져가는 거지. 절대 자유의 경지다. 일단 본문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수특 분석 강의를 따로 찍고 잘 노는 기출 때도 수특을 분석을 넣어드리는 거죠, 지금. 그럼 본인 강의 보라는 거네? 당연하지. 야, 내가 시간까지 들어가서 캐스트 찍으면서 내 강의 그럼 홍보하는 거지 누구 강의를 홍보하겠니?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데 일단 캐스트를 들어왔으니까 연계교재를 어떻게 봐라 라는 것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캐스트는 이제 무료의 공간이니까 공적 서비스로 이런 게 공익 지향하는 거죠 지금. 두 번째는 연계교재 문제를 볼 때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거의 맞은 문항의 해설지는 일단 안 봅니다. 두 번째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건 다시 한번 쳐다도 안 보는데 1챕터 문항인데 자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기술일까요? 아니면 규범 윤리학일까요? 어떤 윤리학일까? 객관적 탐구는 기술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망하다가 암기하다가 망하는 기술자들인 거죠. 암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 사실로 기술하는 게 기술 윤리학이지. 도덕 현상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건 당연히 규범 윤리학도 객관적으로 탐구하고 탐구한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는 게 규범이고 객관적으로 탐구하고 기술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기술 윤리학인 거죠. 문제를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맨날 뭐 그런 말을 하지 뭐. 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잘 봐야 돼. 그 말은 누구도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숲을 보거나 나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도덕현상의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건 공통점이다. 근데 애들은 왜 객관적으로 탐구하는데 기술이지 막 규범이니까 라고 하는 분들은 표현을 암기해서 망하는 케이스라니까요. 도덕 언어의 명료에 관심 갖는 거 메타 이론은? 이론 윤리학자들도 관심은 있지. 주된 관심이 도덕 언어 명료에 있는 게 메탈학자들이 하는 거고. 학제적 성격은 기술 윤리학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학제적 하면 실천 윤리학 막 튀어나오는 거. 암기하다 망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도 잘 봐야 되고 숲 뿐만 아니라 나무도 잘 봐야지. 그 다음 포인트는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수특 날개 안 보여요. 날개. 날개를 이렇게 크게 봤더니 노자가 이야기했던 상손약수에서 겸허와 부쟁의 덕은 안다 또 암기해가지고 근데 물이 가지고 있는 겸허와 부쟁의 덕이 맞니? 자연에도 덕이 있냐? 여러분 애들이 또 뽕 미친 새끼죠 아니고 있잖아 물이 가지고 있는 겸허와 부쟁의 덕 날개도 중요합니다. 생윤하고 윤사에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 뭐냐면 칸트의 의무라는 개념도 날개 있고 칸트의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는 선의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찾아보세요. 날개.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는 선의지다. 날개를 한번 보세요. 날개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니부어는 낙관적인 인간관을 비판했는지 아니었는지. 이것도 다 날개 있어요. 날개 뭐하고 만들었겠어요? 응? 중요한 거죠. 연계 교재에서 연계했다는 게 문제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틱에서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료. 맥킨타이 이 자료는 되게 많이 한다. 난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누군가의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그렇지만 위에 이걸 물어보면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의 뜻이 뭐냐. 습득됐다. 선천이 아니라 후천이다. 그러니까 타고난 덕이라면 틀린다. 두 번째, 덕윤리 되게 좋은 이론이잖아요. 그럼 덕을 소유하고 실천해서 무엇 할 거냐. 실천에 내재된 좋음을 성취하는 겁니다. 실천에 내재된 좋음. 효라는 사회적인 관행, 실천, 내 내재한 좋음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인간의 성품이라고. 사회적 관행에 내재한 좋음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인간의 성품이라고요. 덕유리에서 덕은 이 출제까지 안 간 거죠. 뭐 유용한 인간의 성품이다 하면 공리주의 까던데? 막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무엇 토대로? 강의를 잘 듣고. 강의 듣기 싫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할 거면 좀 알아서 잘 하시고. 하실 때 이렇게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료를 볼 때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냥 쑥 보고 이거 이해 안 가는데 넌 안녕 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도 안녕 되는 거지 지금 수능에서. 그 다음 문제를 볼 때도 자 칸트는 선천적 공감 능력에 따라 다른 사람 도운 거 도덕적 가치 없다 그래요. 감정이 이끌린 거. 그렇지만 그건 칭찬받을 만한 것이긴 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또 애들이 또 뽕 이렇게.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긴 하지만 윤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선의지각한 행동이 도덕적 가치 지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도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기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실전 문제만 중요하다 생각하지 기본 문제를 놓칩니다. 그 기본 문제 안에도 중요한 개념들이 있거든. 칸트는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유사하다고 봤던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연체계 내에서 인간은 평범한 가치를 지닌다. 아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 맞는 말입니다. 강의 때 다 녹여드립니다. 그래서 봐야 학습법은 잘 보세요. 본문 중요합니다. 문제 중요합니다. 날개 중요합니다. 문제 중에서도 기본 문제 제시문 안에 있는 개념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도 중요하냐면 해설지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 실천 윤리학은 경험적 사실 기술하는 거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천 윤리학은 경험적 사실을 기술하기도 하지만 도덕적 가치 판단을 중시한다. 어디에 중점이 있냐는 거지. 그래서 해설지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해설지 보기 귀찮아요 당연히. 문제 출제도 어렵지만 해설지 쓰는 건 더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나와 있는 연계교재 해설지를 안 보니까 볼 수 있는 그 눈을 그래서 길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계교재 보실 때 어느 하나 놓치지 말고 다 봐야 된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본문, 날개, 문제, 해설지 다 중요하다. 중요한데 일단 중요한 건 연계교재 다 안 본다는 거죠. 안 보고 이제 한 8월 대봐. 저 스틱 안 봤는데 괜찮죠? 라는 건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괜찮다고 해줘. 그럼 당연히 괜찮다고 해줘야지. 너 수특 안 봤으니까 망할 거야. 그런 강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수특 안 봐도 될 정도로 무언가 분석은 해줄 테니까 그래도 강의라도 보는 게 좋지 않겠니? 그 강의 보면서 네가 스스로 학습했다는 건 네가 연계교재 볼 때 이런 게 궁금해서 라는 걸 질문하라고 우리가 이제 Q&A 방도 열어놓고 수십 명의 선생님들이 거기다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연계교재를 봤다, 문제를 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맞는 문제 풀었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틀린 문제, 해설지, 날개 다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제가 하나씩 강의 때 길러드릴 테니까 만약 이 캐스트를 나는 다른 과목이다, 과학탐구다 라고 하신 분들도 연계교재를 볼 때 이런저런 개념들이 여기저기도 있었구나라는 걸 눈을 잘 크게 뜨고 찾아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계교재 학습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 6평이나 9평을 보면 당연히 수능을 보면 잘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직 시작이기도 하고 3월 모의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이제 4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4월 모의고사 막 실패했고 윤산 막 마지막 장 16, 17, 18, 19, 20번 막 채점하다가 막 다 틀리고 생유는 그 형벌과 관련된 벤담의 문제 난 그 벤담 문제가 제일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또 자연과 윤리에서 막 같이 이런 거 가지고 틀린 분들 계시던데 4월 모의고사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내신 데뷔도 하셔야 돼. 아, 저 수시 포기했어요. 아, 그 포기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 진짜 포기가 됩니까? 마지막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게 인간의 심정인데 어느 하나 놓지 말고 4월 모의고사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꼬꾸임 보셨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다 라는 에픽테토스의 강의처럼 안 보셨으면 꼬꾸임 한번 보시고 오늘은 이제 지나갔고
내일부터 난 연계 교재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올바른 눈을 가지고 올바른 전문가의 시각과 함께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올 한 해 연계 교재랑 강의랑 잘 여러분들이 버무려 가지고 수능의 그날 웃으면서 내년에 또 만나요 라고 하지 않고 올해 저는 딱 완성됐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실 바랍니다. 연계 교재 이렇게 보는 게 정답입니다. 메가스터디 김종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